바디가 똑같아요. 똑같은 바디를 사용한 일입니다. 이게 먼저 나왔다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라는 브랜드의 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신 시마노의 스텔라, 다이와의 이그지스트 이런 릴들이 이 다이아몬드라는 회사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브랜드를 기억하고 계시는 아마 시니어 앵글러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 80년대 루어 낚시, 쏘가리 낚시 하셨으면 100% 릴 알고 계시고 사용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라는 건 브랜드명이고 실제 그 회사의 이름은 오모리 제작소인데 이 오모리 제작소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다이아몬드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마노, 스텔라, 다이와 이그지스트 같은 최고급 릴에 들어가 있는 기어 시스템을 처음 발명한 회사가 바로 이 오모리 제작소 다이아몬드라는 브랜드예요. 거기에서 나온 릴 중에서 두 가지 몸통은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건 태클 오토라는 이름의 아웃스풀 스타일의 릴이고요. 이건 코메트라는 이름의 인스풀 스타일의 릴입니다. 인스풀이고 아웃스풀이면 언뜻 보시기에 아 이게 인스풀이니까 옛날 모델이고 아웃스풀이니까 이게 신형이겠네 생각하시겠지만 반대입니다. 얘가 이 아웃스풀이 먼저 나왔고 인스풀이 나중에 나왔어요. 이 릴이 신기한 코메트입니다. 코메트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었어요. GS라고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로 하면 1000번 정도 돼요. 그리고 요것 하나 큰게 G1이라는 게한 2500번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1979년에 등장한 거예요. 이땐 벌써 일본 시장에는 아웃스풀 스피닝 릴이 있었어요. 이게 1977년에 등장한 태클 오토라는 아웃스풀 스피닝 릴입니다. 당시에 꽤 유명했어요. 이거 80년대까지 유명한 일본의 프로 앵글러가 사용을 많이 해서 유명했죠. 이 아웃스풀 시대로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왜이 아웃스풀보다 나중에 2년 후에 인스풀을 냈느냐? 거꾸로. 상황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인스풀을 내놓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가 똑같아요. 똑같은 바디를 사용한 일입니다. 이게 먼저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나올 때이 바디를 금형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로터 컵은 이 코메트가 나오기 전 오래전에 오모리 제작소 다이아몬드에는 프로라인 101이라는 인스풀 스피닝 릴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로터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델 두 가지를 합쳐서 이 코메트라는 릴을 내놓은 거예요. 오모리 제작소는 195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통인데, 그때 일본의 그 사이타마라는 지방에서 창업한 조그 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 릴이 왜 우수하냐?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모든 스피닝 릴에서 99% 사용하고 있는 이 기어 시스템을 처음 개발한 게 바로 이 오모리 제작소입니다. 그 1966년에 일반적인 기계에 보면 여러 가지 기어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베벨 기어니, 페이스 기어니, 뭐 하이포이드 기어니 나오는데 그런데 실리지 않은 오로지 낚시용 스피닝 릴에만 쓰는 하이포이드 페이스 기어라는 거를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게 1966년에 나온 마이크로 세븐 디럭스라는 릴이에요. 이 릴로 세계 정복을 합니다.
때까지의 모든 스피닝 릴은 다 이제 뭐 유럽제가 제일 좋은 거였죠. 프랑스의 미첼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베벨 기어였고, 좀 고급스러운 건 스파이럴 베벨 기어. 근데 이게 제조 단가가 좀 높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급이긴 한데 덜덜덜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감는데. 거기다가 이게 하이스피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여러분들 스웨덴 아부 카디날 33. 이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웜기어죠. 또 독일의 뭐 퀵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건 웜기어입니다. 웜기어는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릴링감은 지금도 최고로 좋아요. 그런데 이건 제조 단가가 굉장히 높고 제조하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산성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불량이 자꾸 나니까. 제대로 만들려면은 기술력, 높은 단가. 오모리 제작소는 이런 웜기어를 잘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스피닝 릴에 사용하면서 자꾸 릴 단가가 올라가니까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하이포이드 기아를 조금 변형시킨 하이포이드 페이스 기아라는 거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촉이 웜기어만큼 아주 부드러운 실키한 감촉, 그다음에 낮은 제조 단가, 불량률이 없는 생산성이 좋고 또 내구성이 엄청 튼튼합니다. 기어가 하이기어로 기어비를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어들이 못하던 이 핸들 좌우 교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스피닝 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잡은 기어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대 스피닝 릴의 기어의 표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오므리 제작소 회사의 그 로고도 이런 기어 모양이에요. 뭐 이 하이포이드 페이스 기어가 나오면서 미국에 이제 수출되면서요. 당시 미국 시장에 점유하고 있던 게 이제 프랑스의 미첼 릴인데 그 프랑스 미첼 릴의 지위를 넘볼 정도가 됐어요. 결국은 이 오므리 제작소의 릴이 미국 시장에서 유럽제 스피닝 릴의 몰락을 가져온 계기가 된 것도 맞아요. 스피닝 릴 전용 기어 시스템을 개발한 거 이외에도 이 오모리 제작소는 릴을 만드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만듭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면서 정말 튼튼하고 기본기에 완벽한 릴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요게 저가격 릴이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드라이브 기어 모습인데 기어 자체는 아연 다이캐스팅으로 만든 기어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그 기어의 가운데 축도 다 이렇게 한 일체화로 아연으로 만드는 데 비해서 이 오모리 제작소의 릴은 가운데 축은 강철입니다. 마모가 안 되게 만들었어요. 핸들이 끼워져서 돌아가는 자리죠. 그리고 이 바디 몸통에 물려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절대로 아연은 금방 마찰로 달아버리니까 또 그 닳게 안 하려면은 이제 거기 베어링을 설치하고 그렇게 되는데 오므리 제작소는 베어링을 볼베어링 그 비싼 건 사용 안 하고 그냥 황동으로 된 부싱을 몸체에 끼워서 강철 축이 마찰이 돼도 닳지 않게 하는 그런 거를 썼습니다. 비싼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그 비용으로 다른 부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회사였어요. 핸들이 이 최초 60년대부터 다 이 나사식 핸들입니다. 다이와나 시마노에서 당시에는 원터치 식으로 눌러서 접는 그런 핸들이 유행할 때도 이런 나사식 핸들을 고집을 했어요. 이 나사식 핸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브 기어의 이 가운데 축이 강철이다 보니까 이 나사를 꽉 조여도 문제가 없는 거죠. 다른 회사 것들은 그 축이, 축도 아연이다 보니까 이런 나사식 핸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모가 되고 좀 사용하다 보면 핸들도 덜컥덜컥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나사식 핸들은 핸들이 이렇게 유격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요즘 최신
최고급 릴들, 스텔라, 이그지스도 다 핸들은 나사식입니다. 최신형 릴들이 나사식 핸들을 배운 것도 바로 이 다이아몬드 릴에서부터예요. 그 당시에 최고 스피닝 릴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부의 카디날 아니면 미첼 308, 408 솔직히 이 유럽제 릴하고 이 애들은 경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일본 시장이든 전 세계 시장에서. 그런데요, 이 릴이 대단합니다. 실은 설계상 그 당시에 최고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아부 카디날이나 미첼보다 한 수 위에요. 설계는 회전 밸런스를 보면 이거는 그냥 로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이나 뭐 요런 부품들의 배치로 밸런스를 잡고 있어요. 미첼 릴은 로터 밸런스를 잡느라고 여기에 이런 납덩어리, 납추를 부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회전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로터 회전 밸런스를. 카디날은요, 한쪽을 두껍게 설계를 해 놔요. 이런 부품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무겁죠. 이거는 로터 두께가 한쪽이 두껍고, 미첼은 아예 추를 하나, 납추를 달아놨고, 근데 코메트는 회전 밸런스용 카운터 밸런스도 없이 부품 배치만으로도 충분히 회전 밸런스를 잡았다는 것. 지구상 어떤 인스풀보다 가볍게 만들어진 릴 설계의 예술품이다 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 릴입니다. 저는 이 릴을 한 15년 전쯤인가요? 그때 일본의 그 야후 옥션에서 하나 되게 구입을 했어요. 뭐 적정한 가격에 샀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 릴이 오모리 제작소의 최후의 인스풀인 것도 있고 또 아웃스풀 시대에 코련이 나타났던 인스풀이라는 그런 희소성 거기다가 조금 뭐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섞이면서 중고시장에서 상태가 좋은 거 뭐 4만엔, 5만엔 막 부르는 것 정도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가격의 릴, 고가의 릴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릴 이후에 1980년 딱 들어오면서 마이콘이라는 릴이 나와요. 리어드랭 릴입니다. 이 릴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루어 낚시에 마이콘, 다이아몬드 릴 유명해진 게 바로 이 마이콘 릴 때문이에요. 이 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모리 제작소는 일본 내에서는 품질을 파는 회사로 유명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일본 내 최대의 조그회사, 그러면 지금은 뭐 시마노 다이와 시마노지만 당시 80년대까지만 해도 올림픽 조그였습니다. 올림픽 조그는 좀 비유를 하자면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거라면 오모리 제작 다이아몬드는 시내 한 구석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전문점, 소형 전문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본 내에서 이렇게 품질로 인정받은 건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도 품질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60년대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자기 이름으로 판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오모리 제작소라는 이름은 세계적으로는 절대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셰익스피어 릴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팔렸으니까요. 1960년대에 미국 시장은 아주 낚시 도구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스피닝 릴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가 60년대에 싹 다 정리가 돼요. 유럽제 릴을 이길 수 없이 형편없는 품질 때문에 다 도태되고
남은 게 이 셰익스피어하고 펜입니다. 펜은 60년대에 들어와서 스피닝 릴을 만들죠. 난리 파던 메이커가 정리가 되면서 펜은 메이드 인 USA를 고집을 하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해 갑니다. 셰익스피어는 미국 내 경쟁 회사에 드는 플루거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게 영국의 올콕이라는 종합조구 회사입니다. 또 JW0이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이걸 다 합병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는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전부 셰익스피어 마크를 붙여서 미국 내에 팔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갖고 있던 스피닝 릴 제조 라인을 폐쇄를 딱 하고 오모리 제작소랑 OEM 계약을 맡고는 스피닝 릴을 수입해서 셰익스피어 마크를 붙여서 팝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오모리 제작소의 기술력을 인정을 한 게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오모리는 자기네 자체 수출은 싹 포기를 하고 100% 다 완전히 셰익스피어 릴의 회사처럼 돼서 팝니다. 그때부터 셰익스피어로 나가는 모델과 일본 내 내수품하고 생긴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든가 이름만 다른 릴들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이에요. 이게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게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 있으면 일본 내수품이고 요것처럼 빨간 글씨는 미국 셰익스피어로 유통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자체가 워낙 미국 내에서 당시에 80년대까지 지명도가 높았고 거대한 유통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유럽제 릴들이 쇠퇴하는 원인 제공도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점차 80년대부터 미국 달러가 이제 약세로 돌아서고 일본은 엔고가 이제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실적이 악화되고 오모리는 타격을 입는 거죠. 결국은 셰익스피어가 도산해 버려요. 그때 이제 오모리 제작소는 간 다이와 시마노 이런 거대 기업들의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모리 제작소는 덩치가 작은 전문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문점으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인정신을 버리고 저품질, 저가격 릴을 막 찍어냅니다. 1980년 들어와가지고 리오드랭 릴을 생산을 해서 전세계를 정복했는데 화무 11홍이라고 딱 10년 이 마이콘으로 본 영광이 이 딱 10년 만에 망해버리는 거죠. 1990년에 들어와서 조구업계에서 오모리 제작소 다이아몬드는 조용히 퇴장합니다.